요즘처럼 금리가 계속 오르는 불안한 시기에 대출을 받았거나 대출을 받을 예정인 사람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바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때문이죠. 여러분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사용료인 이자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자를 내는 방식은 크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나누어져 있죠. 돈을 빌리는 사람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고정금리는 이자율이 계약기간 내내 고정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연 4%의 고정금리면 대출을 갚을 때까지 쭉 4%의 이자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똑같은 이자를 내면 됩니다. 반면에 변동금리는 계약기간 동안 금리가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동금리의 기간은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는데요. 주로 1년마다 변하게 됩니다.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되며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오르고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대출금리도 내려갑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고정금리는 갚아야 할 이자가 일정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올라도 걱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손해를 보는 것 같겠죠. 그리고 고정금리는 변동금리보다 이자가 높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위험을 은행이 감수하기 때문에 대출 고객에게 조금 높은 이자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변동금리는 기준금리가 내릴 경우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정금리보다 이자가 싸죠. 하지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갚아야 할 돈이 예상보다 많아져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개인의 상황과 우선순위에 따라 다르며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돈을 빌린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대출을 갈아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원칙적으로는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직도 고정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망설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변동금리를 계속 고수하다가 시기를 놓쳐버리면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 손해를 볼 수 있죠. 따라서 대출을 갈아타려면 실제 이자가 더 싼지, 갈아탈 때 중도상환 수수료는 얼마인지, 대출 규제는 없는지 잘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